자, 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목요일 시장 또 지난 새벽에는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호실적 공개가 되면서 반도체 어떻게 흘러갈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수급이 약하긴 하지만 또 흐름이 괜찮습니다. 뭐 삼성전자 오늘 하락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다행히 지금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전체적인 수급적인 특징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장중에 굉장히 네. 또 위태위태 좀 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뭐 SK하이닉스는 뭐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 2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삼성전자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조금은 불편한 시작이었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나 수급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래도 행복회로를 조금이라도 돌리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아 지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투자자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면서 테마적인 종목분들의 어떤 이 개별 종목분들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 개별 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의 특징은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도 그러했듯이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수급이 강하지 않은데 지수로는 나쁘지 않아서 지수에는 문제가 없구나 그 부분을 그렇죠. 확인이 좀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좀 테마로 움직이면 되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에너지 관련주가 강력한데 오늘 에너지 관련주의 상황 그리고 수급까지 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수급적인 특징이 좀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일단 그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섹터 쪽에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좀 모멘텀이 붙는 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양에 따라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영향이 지금은 맨 처음에 이제 전선, 뭐 전력 설비 이쪽으로 갔다가 원전 갔다가 수소 갔다가 지금 ESS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음식료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약간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좀 그 흐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좀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쏠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슈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업종별로 순환매 섹터로 계속 좀 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속 여부는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좀 더 갈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저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그 억눌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쉽진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AI 센터 관련된 이슈, 이 전력 수요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배를 돌다가 오늘 에너지에 좀 정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러한 관련된 이슈 가운데 수급적인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지금은 최효은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2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담아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한전선, 네 번째로는 풍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풍력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쉬어갔던 업종들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CS윈드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어제 크게 오른 현대차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다 잘 가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약간의 옥석 가리개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태양광주인데 오늘 외국인들을 오히려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LS일렉트릭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X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광물 쪽도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외국인들의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 이번 주에는 재룡전기 포착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입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계속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엔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서 한국 아이돌들이 이제 뭐 공연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SM이 아주 강력하게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SM이 네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에이텍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는 YC, 두 번째로는 박셀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기술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젤시스 메디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S 머트리얼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다른 포지션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수 페타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는 기업 CS윈드 눈에 띄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다섯 번째로는 DB하이텍 올라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DB하이텍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네 번째로는 LS, 그리고 또 다른 태양광 기업이죠. OCI 홀딩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특히나 이렇게 지수가 좀 지지부진할 때에는 수급적인 상황들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YC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도 역시나 움직입니다. 의류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세 번째로는 원익 IPS, 네 번째로는 TSE,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손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신규 상장주입니다. 노브랜드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윈, 그리고 비올 매도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 TLL까지 모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실까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SK오션플랜트 그리고 덕산하이메탈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우리기술과 빙그레를 오늘의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SK오션플랜트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역시나 또 재생에너지 관련주. 네. 오늘 힘이 정말 강력합니다. 사실 최근에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외국인도 좀 힘을 네. 더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앞서 이제 우리가 수급 특징주 네. 화면을 봤었을 때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동시에 매수를 하는 종목분들 중에 CS그룹주가 좀 보였잖아요. 네. CS베어링, 이제 CS윈드.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해상풍력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 온기는 다른 기업들로 이제 계속해서 퍼져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주들이 작년에 혹은 올 초에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리 인하를 해줄 줄 알았지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제 어제 FOMC에서도 지속적인 매파 발언을 하긴 했어도 하반기에 최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오늘 최근에 또 AI 생태계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부각이 되는 상황,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조금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의 이제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대만의 수주가 계속해서 재개가 되고 있고 국내 해상풍력 정착 모멘텀은 여전히 지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작년 4분기에 이제 이연됐었던 부분이 있기에 이연된 것이 어느 시점에 이제 녹아들 거냐? 일단 1차적으로는 2분기에 이제 녹아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실적 기조효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약 8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를 체크를 해 봤었을 때 올 초만 하더라도 약 3,500억 정도의 이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데 시총 대비해서 이 정도 수주 잔고 굉장히 많은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연된 실적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 보면서 SK 오션 플랜트만의
부동산의 장점은 뭐냐? 아직 미국 시장에 진출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주 잔고와 함께 더 높은 이제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해상 풍력 관련해서 CS 베어링, CS 윈드 외에 새로운 기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SK 오션 플랜트 또한 굉장히 좋은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이라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움직여준다는 점이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이슈가 좀 중요했는데 이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은 더 힘을 실어주면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뭐 외국 진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에 따라 2분기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 수급적 흐름이 어떻게 지켜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께서 잡아준 첫 번째 종목 뭐 우리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AI 전력 데이터 센터 이슈가 돌고 돌다가 원전에도 또 이렇게 한 번씩 자리를 잡는데 오늘 우리 기술 정말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관도 담아내네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그렇긴 한데 이게 네네. 좀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아, 그래서 그렇죠. 네. 상승은 한 22% 상승을 하고 네. 뭐 빠지면은 뭐 2%까지 네. 갔다가 지금 9%인데요. 그렇죠. 변동성이 계속 좀 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일 그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포지션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영이 됐었는데 금일 좀 세게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원전 핵심 기술 계측 제어 설비 그러니까 MMIS라고 있는데 국산화에 성공했던 이력도 있고 이게 세계 네 번째 핵심 기술을 좀 보유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와도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는 게 뭐냐면 산자부에서 주관을 하는 뭐 그 ISMR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모듈형 원자료에 대해서도 MMIS 그 안전계통 표준 플랫폼 개발에 대한 협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았을 때 동사의 경우에는 급등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좀 얘기가 나오는 게 11차 그 전기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발표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 말에 뭐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또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국회에 대해서 마지막 그 진행을 하는 게 아마 다음 주 28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없다 하면은 6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이달 말이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SMR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무조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급등세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원전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좀 더 남아있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전기본이 발표되기 전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전기본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차이시어에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상승하는 케이스를 보인다면은 그때는 조금씩 비중 축소의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기술이 아무래도 이 ISMR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기술로 또 기술 수출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형 원전 이슈와 함께 움직일 텐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강력한 종목이 만큼 좀 유의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덕산하이메탈 잡아주셨는데 네. 이 종목은 수급적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에 이 덕산그룹주들이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덕산테코피아, 덕산네오룩스, 이제 덕산하이메탈 이제 그중에서 오늘 제가 하이메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 뭐 최근에 이 덕산하이메탈을 통한 이제 수급의 유입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의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요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단 주가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선주들 혹은 에너지 안에서도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도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밸류 부담을 가지고 있던 전력기기라든지 전선주들이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면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쪽으로의 수급의 이동이 지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 관련 부품주 안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HBM이라든지 어드밴스 패키징에 들어가는 소재
이거에 대한 국산화 관련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들이 진짜로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조금은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 사업뿐만 아니라 방산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회사 이제 덕산 넵코스를 통해서 이 방산 부품의 방산 부품에 대한 매출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잡혀가는 것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거든요. 더욱이 지금 이 덕산 하이메탈이 덕산 네오룩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덕산 하이메탈의 시가총액은 3,600억 정도고 덕산 네오룩스의 시총은 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산 네오룩스의 이제 어떤 지분에 대한 재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덕산 하이메탈은 그냥 단순히 덕산 네오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외형 성장을 해도 저는 명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그동안에 덜 올랐었던 종목군들의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 덕산 하이메탈도 그중에 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지금 위치한 위치가 좀 좋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분기의 실적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온 상황이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수급적으로도 어떻게 뒷받침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는 두 번째 종목으로 식품 관련주 빙그레를 잡아주셨습니다. 뭐 식품이 최근에 수출과 실적으로 빙그레 웃는 상황이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네,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보는데요. 1분기에 대해서 아마 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그 굉장히 좀 좋았던 것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리포트를 확인해보니까 뭐 디스카운트 해소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카운트에 대한 내용보다는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법인에서 바나나 맛 우유 그러니까 냉장 제품에 대해서도 카테고리를 확대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이 K푸드 쪽에 대해서 부각을 계속 받는다 하면은 주목도는 좀 상당히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 때 그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워지는데 아이스크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테마주로서도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들고 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요. 매수세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10만 원대에는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터치를 하게 된다 하면은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무리하게 신규 접근을 하진 않는 것은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음식료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좀 김을 봐야 됐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K푸드가 라면을 필두로 힘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냉장식품도 그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돌아오면 이 아이스크림 계절적 수요도 좀 강력하게 이끌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김까지 뭐 검은 반도체다라고 불리는 김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K푸드에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그 흐름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